자, 저 끝에구요. 자, 일단 6시는 없습니다, 이메. 근데 이제 위에는 우리 팀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로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방향으로. 자, 오늘 방송 초반에 이게 트윈 해처리가 아닌 노 스포닝 3 해처리를 가다 보니까 이 스포닝이 늦으니까 바로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트윈 해처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초반에 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스포닝. 더블랙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1저그. 선 포지네요. 투저그입니다. 네, 테란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투저그니까 뭐 둘이서 야 구드론 한번 뛰고 샤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뛸 수도 있는데 구드론을 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초반 12 저글링이면 꽤나 강력하죠. 그럼 일단 여기는 빌드만 보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가 테란이라고 하니까 오버로드를 그대로 7시에 띄워놓으면 마린을 보내서 잡아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뺍니다. 자, 오케이. 그냥 째는 적으네요. 그죠? 바로 빼요. 스텔이 늘려주고. 자, 이거는 우리가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테란의 마린이랑 질럿이 이제 좀 쌓이면 뭐야 이렇게 풀었는데 좀 쌓이면 이제 저그들을 이제 가는 척만 해줘도 성크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센터를 꽉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테란이 어차피 한시 테란이 저한테 올라와도 얘들을 뚫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모르나 봐야 되겠죠. 저는 성큰을 몇 개 안 짓고도 이렇게 쭉 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 쨘 적이 아무래도 좀 히드라 물량도 빨리 확보가 되고 선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편은 약간 좋은 종족을 좀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히려 3배럭의 투가스의 아카데미에 예, 가고 있네요. 뭐 나쁘질 않고요. 자, 저글링. 네,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혹시나 모를 발업 저글링 이제 뽕뽑기 그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저글링 확 나간단 말이야. 내 부대가 그러면 성큰이 그때 이제 지으면은 서클이 좀 늦은 걸 약간 이용해서 이제 저글링으로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기습적으로 이제 막히면은 좀 암울한데 이제 또 피해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성큰이 너무 없으면.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왠지 안 올 것 같아. 우리 테란 입구에도 오버로드 띄우고
그리고 히드라 체제로 가져. 아니면은 그냥 뮤탈 저글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뮤탈 저글링 가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편을 조금 믿고, 아까 이걸 우리 편을 좀 믿고 가야 됩니다. 뮤탈 저글링. 뮤탈 저글링의 이제 장점은 사거리가 있는 유닛, 히드라, 뭐 드라군, 마린, 뭐 그런 거 그런 애들한테 세요. 그런 애들한테 세고. 이제 저글링이 이제 그 리버나 뭐 그런 아콘 뭐 이런 거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피해주면 됩니다. 저글링 업이랑 일단 뮤탈 약간 준비하고요. 자, 바로 퀸즈 네스트. 상대가 이미 이 저글링 두 마리로 저희 의도를 다 파겠죠. 스파이 두고 올라가는 거 봤을 거예요. 오케이. 더블우드는 최대한 펼치고. 자, 오브로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마리씩 뽑아줍니다. 이렇게 뮤탈, 바로 찍어주고요. 자, 이제 저글링이랑 뮤탈을 이제 돈 되는 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자, 너무 조용하죠 지금. 자, 특히 약간 이 저그 양 사이드에 저그가 있는 이 프로토스, 얘가 이제 드랍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좀 막아주는 게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저글링과 뮤탈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가 잘 돼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드레날린. 자, 셋이 지금 입고 들어가면서 상대 손을 많이 보고 있죠? 이쪽으로 쫙 터쳐주면서. 오케이. 저글링이랑 뮤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줍니다. 자, 그대로 그냥 테란 올라가 버려요. 자, 문제는. 오케이. 잡아주고. 자, 그리고 뮤탈을 또 저글링 계속 뽑아줍니다. 깼죠 커맨드. 개이득이죠. 또 살리고요. 그럼 다 9시가 밀리고 있네요.
forces are under attack.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일단 요거부터 일단은 예, 싸먹어주고 자 가면서 오케이 됐어. 테란이 예, 좀 급하죠. 테란 급해졌죠. 자 저도 다시 부대 정리를 해서 자 어글 찍어주고요. 그냥 뽑아주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사거리가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뮤타를 때리려고 하고 일부는 저글링을 때리려 한단 말이죠. 이게 자체 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맨드 금방 깨지죠? 아드레날린 업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깨버리고요. 띄워도 터지고 안 띄워도 터져요. 오케이. 됐어요. 또 저글링 뽑아줘. 자, 또 9시 또 위기죠? 또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히드라 잡아먹어줍니다. 자 이제 풀가스 가야되겠습니다. 사실 미네랄이 이제 남죠? 가스가 이제 좀 모질하고 얘네 풀가스를 더 주는 거예요. 풀가스 가지고 우리 업도 찍어주고 자 또 부대 정비를 또 해서 캐리요? 뭐야 캐리. 자 테란으로 또 갑니다. 자, 12시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멀티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건 아니네요. 자, 5 6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쫙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가스가 풀가스니까 갑자기 가스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테란 이제 또 모으려고 하면 또 가는 거야. 여기 해처리 좀 더 늘려주고. 요! 멈췄어요. 자, 방금 그 저글링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자, 저글링 좀 더 확보해서.
돌리면 됐죠. 다시 갑니다. 거의 우리가 잡았어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우리 편이 마무리를 좀 지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뚝배기를 까러 갈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아웃 부대. 당연히 히드라는 녹죠. 열 부대입니다. 자, 일단은 드랍을 한번 막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거예요, 주황색은. 예.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약간 못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여기 럴크가 있으면은 바로 빼고요. 없으면은 그냥 강행하는 걸로. 자, 없죠. 갑니다. 캐리어도 지금 인터셉터가 뭐 한 마리씩 나와서 조금, 예,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뮤탈도 확보해주고 저글링 확보해주고. 아, 힌드라가 많긴 많네요. 네. 자, 이제 다시 테란으로 한번 갈까? 아니면은 뭐 흰색 약간 지금 좀 많이 쭉 것 같은데, 흰색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다시 갑니다. 또 뭉쳐가지고 갑니다. 자, 이거 커널 팔라고 오죠? 이 커널 팔라고. 디팔로 쓰면 오히려 좋죠. 디팔로 쓰면 좋고요. 오케이, 거의 다 밀었죠? 됐습니다. 이제 뮤탈하고 또 저글링 또 뽑아줘. 저 업이 점점 될수록 얘들은 더 세집니다. 이 저글링 뮤탈은. 상황 됐죠.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 할 게 없어졌죠. 저희들이 물량으로 해도 지금 안 되고, 약간 깝깝한 상황. 깝깝한 상황이죠. 엘리도 금방 당해. 또 이게 건물 뽀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자, 센터에는 예, 탱크가 또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 나온다고 해가지고 쉽게 밀 수는 없죠. 엄청 많죠 탱크. 오케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디파일러?